자, 이번엔 네. 머니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시간입니다. 네. 허 부대표. 네. 자, 안녕하세요. 최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직장인입니다. 제가 올해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서 급여도 같이 올랐는데요. 거기다 기존에 캐피탈 대출을 상환해서 그런지 신용 등급도 상승이 됐습니다. 이렇게 소득과 신용 등급이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권이라는 걸 요구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? 라고 하셨습니다. 네, 네 맞습니다. 금리 인하권 제도라는 것은 개인의 신용 상태나 또는 그 소득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게 되면 그 대출받은 기관에 가셔가지고 심사를 거친 후에 그 대출금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고 정해진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내 신용등급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상승분이 발생됐다라면 몇 가지의 절차만 거치게 되면 네. 금리 인하권 제도를 신청하셔가지고 내가 받고 있는 이자를 줄일 수가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단 조건은 신용등급이 좋아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? 이제 기간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네. 그런 부분들은 대출 받으신 그 기관에 가셔가지고 심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올라가면 이제 그렇죠. 금리를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아.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? 지갑 빵빵하게 저희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한 점이 있으면 머니톡 콜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 빵빵한 다시 할게요. 야, 도대체 이걸 몇 번을 하는 거냐? 내가 목이 쉬도록 했는데 또 하냐? 아, 먹이셨어. 감정을 담아. 네, 여러분.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? 저희가 그 여러분,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? 빈 지갑 저희가 빵빵하게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니터 콜센터로 연락해 주시면요. 에이, 이게 안 되냐 이거. 아이고 왜. 네, 여러분,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? 네. 빈 지갑 빵빵하게 채우고 싶다면 모니터 콜센터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돈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벤이요? 자막으로 이렇게 섞이게 해주세요. 아이고 왜 아파.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? 빈 지갑 저희가 빵빵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니터 콜센터로 연락해 주시면요.